방버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버방입니다. 요즘 방버방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잠을 깨우는 방버방, 요즘 드라이버 특집으로 쫙 밀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저한테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드라이버를 치기만 하면 힐 쪽에 맞는데요. 그래서 힐 쪽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맞는다는 뜻이에요. 힐, 토, 이건 이제 발이라고 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맞는데요. 이런 부분이 왜 발생하는지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스윙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그거죠. 안쪽에만 안 맞게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여기에서 공이 우리가 세팅을 하잖아요. 그럼 정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컨벤셔널 스윙에서는 공을 갖다가 이 왼발 안쪽에 두라고 해. 그러면 이 공이 평범한 공 같죠? 진짜 멀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멉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공을,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손으로 공을 집으래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집으면 되죠. 근데 왼쪽에 있는 걸 집으래요. 그러면 이렇게 집으면 됐던 걸 이렇게 집으러 가야 돼요. 멀다는 거예요, 오른손 기준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쫙 가서 왼손으로 와서 돌리면서 때리니까 그렇게 먼 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 오른손으로 막 덤비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먼 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공과 내 몸 사이의 공간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딱 일정한 공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아주 돋보이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대로 나오면 최초에 셋업했던 대로 맞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이 머니까 자꾸 이렇게 먼 걸 잡으러 가야 되니까 오른 어깨가 덮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막 그 공 위치는 바꿀 생각을 안 하고, 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거 어떻게, 뭐 스윙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을 해요. 공이 멀어. 그럼 공을 안 멀게 일단 놔둬 보자고요. 그러면 드라이버로 오른발 쪽까지 놓을 수 없으니까 중간까지 일단 들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정면에서 보면 공이 중간에 와 있어요. 아, 드라이버를 누가 왼발에다 놓고 치라고 정해놨어요. 너무 멀어서 못 치면 오른발에 두고 쳐야지. 그쵸? 그러면 가운데다가 일단 두고 여기서도 멀면 해야 되지만 왼발에선 이렇게 잡아야 되는 이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가운데로 오면 이 정도면 돼요. 그럼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오른발로 했더니 완전 이건 뭐 너무 가까워진 거죠. 가까워진 거. 오, 이런 거. 그러니까 가운데로 둔 상태에서 먼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무 멀어서 나갔던 걸 다시 옆을 보고 공을 쳐보면 그렇게 내가 부담스럽게 막 밖으로 안 나가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공이 어디에 찍혔는지 타점을 계속 이제 지우고 보고 하는 거예요. 또 봅니다. 가운데 놨어요. 이번 한 오른쪽에 놨고 살짝. 그러면 와, 이거 진짜 힘든데? 이렇게 있지만 공이 너무 이제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칠 수 있는데 내가 공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약간 우측으로 출발을 하겠죠. 타점을 보면 최초에 맞았던 안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 위치를 힐 쪽에 맞는 경우에는 공을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멀리 갔던 이런 습관을 내 몸의 중심을 내 중심적으로, 내 주도적으로 놓고 치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근본적인 연습 방법이고요. 그리고 한번 이 종이컵을 갖다가 뭐 그냥 놔도 되고 이 TV에다 씌워놔도 됩니다. 씌워놓고 내가 평소에 서는 그 드라이버 위치, 예를 들면 왼발 쪽도 괜찮고 가운데도 괜찮아요. 그럼 왼발 쪽에 놨다 치죠. 그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딱 굉장히 편한 자세고 드라이버는 최고로 뻗은 게 지금 컵보다 안쪽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습관들이 있냐면 여기에서 이런 식의 습관이 있어요. 이런 식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컵도 쳐내고 공도 쳐내는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놓고 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이 공 앞에다 바로 두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가운데는 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끝에 맞으면 이거 찌그러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드라이버가 이쪽에 푹 들어가가지고 오시는 분들 보면 힐 쪽에 치는 그 연습을 이렇게 당겨서 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은 이렇게 당겨서 치다 보면 이 끝에 맞아가지고 푹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레슨 다음에 그게 나오겠죠? 자, 봅니다. 다시. 여기에서 스윙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건드려요. 나는 분명히 이 안에를 지나간다고 연습 스윙을 해야 돼요. 최고로 지금 뻗은 느낌으로 해놓고 치는데 자꾸 이렇게 건드려. 그러면 이분들은 백발백중
좁게 서서 멀리 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차라리 이 공간을 갖다가 편안한 셋업으로 두고 스윙을 맞출 거냐. 근데 이거는 실제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난 이게 너무 편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 편하죠? 근데 스윙 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멀리 서야 돼요. 약간 멀리 선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샷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 토에 맞는 분들보다 힐 쪽에 맞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셋업이 공에 상당히 가깝다. 이 어드레스가. 왜? 무서운 거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멀리 서면 안 맞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쳐봐서 타점이 계속 안쪽에 맞는다 그러면 멀리 서는 방법을 취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는 도저히 셋업이 불편해서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종이컵 놨잖아요. 종이컵을 다시 한번 가져오면 드라이버가 파괴력이 엄청나요. 이게 놓고 최대한 이 안쪽으로 오! 이때 중요한 건 그 안쪽으로 지나가는 그 목적의식이 아니라 안쪽으로 지나가는 그 스윙을 할 때 내 겨드랑이가 어느 정도까지 조여지는지 그 조여지는 느낌이 내 스윙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내 평소에 어드레스를 한 상태 이건 편해. 근데 자꾸 휘두르기만 하면 이 끝 그 컵 쪽을 맞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오 너무 불편한데 하더라도 지금 나사가 겨드랑이 나사가 풀린 거니까 그런 연습을 하거나 아우 나는 이거 가까이 쓰는 거 이렇게 겨드랑이 조이는 거 진짜 못하겠어요. 그러면 너무 편해. 그런데 자꾸 이쪽으로 쳐.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맞춰놓고 그냥 쓰는 거예요. 이 위치로.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을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평소에 난 이게 가까워. 이게 편해요. 그런데 이거 너무 불편한데? 근데 이 위치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휘두르는 순간에는 최적화된 셋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맞는 가장 편한 그러한 셋업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아셨죠? 드라이버는 굉장히 주도적인 셋업으로 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나는 평소에 이게 제일 편해. 그런데 스윙을 해보면 계속 앞에 있는 공을 건드리거나 컵을 건든다. 그러면 첫 번째, 아니야 나는 셋업을 절대 바꿀 수 없어 한다면 그냥 좁힌 상태에서 오! 이런 느낌의 스윙을 연습을 통해서 익힌 거나 아니면 아, 나는 셋업은 편한데 이거 절대 겨드랑이 조일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은 그냥 이게 분명히 편한데 이렇게 뻗었을 때 이 느낌, 이 정도의 거리감을 익힌 다음에 너무 불편한데 그래도 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게 너무 편한데 나는 이게 너무 편한데 계속 공을 건드려요. 그럼 이렇게 뻗어보는 거예요. 너무 먼데? 그래도 한번 스윙을 쳐보면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아 이게 의외로 내가 드라이버에서 비거리가 안 나갔던 이유가 너무 좁혀놓고 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힐 쪽에 맞아서 미쳐버리겠다 그러면 힐 쪽에 안 맞히는 방법 연습 방법을 여러분께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교정을 하면 장타는 덤입니다. 지금까지 방보방이었습니다.